왜 코스북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리딩으로 하는 리드하고 스펙 위주로 해서 가는 컨텐츠 접근법하고 어프로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팩트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뭘 드렸냐면요. 맨 끝에 최근에 어떤 성향이 있냐면 강남, 서초 쪽에서는 사용량이 되려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요. 컨텐츠도 뉴고 그래머도 뉴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 전 단계에서 미리 선생님들이 조금 준비하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What's your name? What color is it? What is it? 가리키는데 컨텐츠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어요? 새 책으로 차별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케어해서 실력을 끌어당기고 즐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부가적인 활용은 언제 하냐면요. 일단 수업할 때 다 만들어서 그 스크립트 맨 뒤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쫙 설명드렸는데 더 심플하게 정리해볼게요. 교재 선정 노하우는 아시죠? 결과치를 항상 인풋은 인풋으로 나누고 아웃풋은 아웃풋으로 나누시면 안 되고 저처럼 아카데믹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잘 가르치고 있게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게임 룰은 두 분일 때는 이레이서 중에서 2는 바닥에 내려놓고 하시고요. 세 분이 하시면은 세 개 다 들고 하시면 돼요. 왜 코스북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앞부분에서 옥스퍼드 코스북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준 선생님이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자 코스북이란 영어 교육에서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서 그 integrate skills 해주셨어요. 그거의 완성체, 그쵸?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료. 사실은 코스북에서 나온 부가 자료들 아까 보여주셨고 온라인 툴들도 보여주셨는데 와 사용 하나하나 툴들이 저희가 사실 게임할 때 필요한 거 일일이 PPT로 만들었던 거 전부 다 툴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수업에 유용하고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게임은 여기 안 나왔잖아요. 게임도 너무 잘 돼 있고 사실 게임도 요새는 학습으로 많이 사용해서 뭐라고 하죠? 게이미피케이션. 그래서 교육 중에서도 게임을 접목한 것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준 선생님 강의에서 너무 잘, 저 노래했더니 좀 숨찬가 봐요. 그런데 제 선생님 요새 리딩이 답이잖아요. 거의 모든 학원이 리딩 중심 교육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코스북을 다시 부각시키시나요? 라고 하는데 아까 준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오늘 코스북만 답이야. 옥스퍼드 코스북만 좋아. 라는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다행히도 옥스퍼드도 그 점을 잘 인지하시고 다 같이 모든 코스북들의 장점들 특히 하지만 여기 옥스퍼드 코스북이니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릴 뿐이거든요. 최신 영어 교재 리딩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CLIR, 주제 중심, 컨텐츠 에리아 그 다음에 여기서 스피킹과 라이딩으로 연계 학습 영어로 다시 말할 수 있는 리딩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홍보 자료들이에요. 그렇다면 리딩 책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다양한 주제와 비디오 자료도 가고 그 다음에 스피킹, 라이딩, 포스킬 다 하는 게 목표래요. 왜 리딩을 쓰고 있냐면 조금은 간단하니까 아이들이 읽고 하면 표가 바로 나니까 하지만 종국적으로 리딩만 했을 때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리딩은 답이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마다 제각각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자, 포스킬 통합 학습이라고 했는데 리딩에서 가는 방향을 노래 한 곡으로 한번 저희가 표현해 볼까요? 이 노래, 이 스토리 다 아시죠? 이게 언제 출판된 책인 줄 아세요? 1996년. 굉장히 오래된 리딩 책인데 왜 여태 보는 걸까요? 최신 뉴 이슈도 아니고 너무 오래됐고 그쵸? 새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좋기 때문인데요. 이 노래 혹시 제가 가르쳐 보신 적 있나요? 이 노래의 스토리가 3개? 4개가 같이 융합되어 있어요. 동물, 요일, 음식. 그리고 굳이 요일을 숫자대로 하면 1, 2, 3, 4, 5, 6, 7까지. 제가 그거를 동작으로 한 번 다 표현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먼데이는요, 동물이 고슴도치예요. 이 동물은 저연령 아이들한테는 동물 파트만 빼고 동작하셔도 돼요. 심플하게. 자, 고슴도치가 첫 번째 먼데이의 스트링 빈. 자, 손가락 하나 갖고 씁니다. 시작. 먼데이 스트링 빈. 튜스데이는 무슨 동물인 줄 아세요? 뱀이에요. 혀를 낼름낼름. 튜스데이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스파게티 이렇게 말아서 드세요.
자, Wednesday는 줍인데 elephant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Wednesday 줍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코로 마실 거예요. 줍을. 줍.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어요? 다시 Monday 뭐? Monday, string bean. 첫 번째 Monday의 string bean. Tuesday, spaghetti. Wednesday, 줍. Thursday는? Roast beef예요. Thursday는 누구냐면요. 보이시죠? 고양이인데 고양이 수염을 만들어요. 고양이 수염. 자, Thursday, roast beef는 포크로 찍고 나이프로 썰을 거예요. 포크 4개짜리예요. 자, Thursday, roast beef 드세요.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Friday. Friday는 무슨 동물인지 보이시나요? Bird예요. 그래서 나를 거예요. 양손을 쫙 펼쳐서. Friday, fish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섯 손가락. 저 만들어 볼게요. 자, 지느러미를 세우고 헤엄쳐 갑니다. Fish.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자, 뭐죠? Friday, fish. Saturday는 뭐예요? 여섯 번째 날인데요. Fox예요. Fox가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우, 소리는 안 내셔도 돼요. 아이들이 상상하면 돼요. 자, Fox는 Saturday. 그 다음에 뭐예요? Chicken. Chicken 만들어 보세요. 아,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좋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새 이제 축구 보면서 치맥해야 되죠, 저희가. 다리살, 가슴살, 치킨 뜯어 먹어요. 치킨 맛있게 먹자고요. 썬데이, 썬데이는 일곱째 날이에요. 그렇죠? 썬데이는 무슨 동물이에요? 멍키예요. 자, 나는 멍키야. 예, 긁어주세요. 다시. 썬데이,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세요, 이제. 전 콘을 만들었어요. 하나, 하나만 올라가세요. One single scoop. 그래서 Sunday 뭐예요? Sunday ice cream. 동작 끝났죠? 그럼 아이들이 대충 그 전체 내용을 생각하겠죠? 저희는 이렇게 나눠놓은 글을 스토리를 읽고도 다시 한번 링크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 금방 배웠으니까 혹시 제가 이거를 에디트해서 굉장히 짧게 만들어봤는데 거꾸로 가면 한꺼번에 다 하려면 천천히 못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에딧을 했어요. Today's Monday, today's Monday. Monday's string bean,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원래 Tuesday 다 반복되는데 잘라버렸어요. Tuesday, today's Tuesday 뭐예요? Tuesday, Tuesday's spaghetti. Children, come and eat it. Wednesday 뭐였죠? Elephant. Today's Wednesday. Today's Wednesday. Wednesday, Jew.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Thursday, 기억나세요? 시험. Today, Thursday. Today, Thursday. Thursday, roast beef.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Friday. 기억나시죠? 새가 날아갈 거예요. Today's Friday, today's Friday. Thursday's fish, all your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자, Saturday chicken, Saturday wolf. 아니, 그 fuck. Saturday, today's Saturday. Saturday chicken, 뜯어주세요.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자, Sunday, 아이스크림 만들 거예요. Today's Sunday, today's Sunday. Sunday ice cream,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원래 Sunday 노래하고 다시 Saturday 쭉 가잖아요. 시간 아끼려고 어제 엄청 편집했어요. 자, 이 노래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드리는 건 리딩에서도 결국은 이 책을 하나를 보고 발견을 하죠, 교사들이. 발견을 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여기서 동물과 날짜 이걸 다 아이들한테 스킨싱을 해서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액티비티 자료를 막 만들어서 그걸 프랙티스 시켜서 융합, 링킹을 해버려요. 써보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스토리가 가는 방향도 결국은 all the contents we combine together link each other. Even though there are three skinses, right? Days, animals, 외국 선생님 계셔서 잠시. 그 다음에 저희가 food. 그렇게 링킹을 해내는 게 결국은 종국적으로 저희가 가려는 Integrated Lesson이에요. 스토리에서도 이렇게 해내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럼 리딩으로도 이렇게 인티그레이트하고 코스북도 인티그레이트 한다는데 그게 둘의 차이가 뭔지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아이에게 사용을 해야 될지 봐야 되니까요. 큰 차이를 보면 일단 듣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리딩으로도 MP3 듣습니다. 그런데 코스북을 사용하실 때랑 리딩을 사용하실 때랑 아이들의 듣기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리딩을 듣긴 듣지만 그쵸? 저희가 형식적으로 듣지 정말 이 리딩을 통해서 리스닝적으로 접근하진 못해요. 조금 더 강하다. 그 다음에 질문하는 능력의 문제예요. 리딩은 주로 answering 하는 거라면 after reading, answering the question comprehensions. 근데 코스북은 asking questions and answers together.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것은 요새 교육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 listening 경청.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하고도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질문하는 능력은 문제 파악 능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problem solving, 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포커스 맞춰왔는데 최근에는 문제를 해결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은 우리가 줘야 하는 거고 얘네가 문제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파악하는 능력이 교육부에서도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My name is 젠마 강 할 수 있지만 What's your name?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준이 너무 그림 잘 그려서 해줬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연관관계는 굳이 다시 설명 안 드려도 그쵸? 그러면 도대체 리딩으로 하는 리드하고 스펙 위주로 해서 가는 컨텐츠 접근법하고 어프로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리드의 차이는요, speak aloud words or information을 그냥 어떨 땐 물론 생각하고 하죠, thinking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는 thinking하지 않고 read할 수 있어요. 근데 speak은 deliver a message예요. information도 있지만 이 information을 my own message로 deliver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speak이 돼요. 그리고 둘은 상당히 공동점이 많지만 굳이 thinking에서 보자면 speaking이 thinking 능력을 좀 더 강화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단순 information을 read해서 나와 상관없이 전달하는 것과 and I try to communicate 하는 거하고 다른 거고요. 여기는 활용적인 면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information 전달이냐 for communication이냐에선 두 개의 상당한 공통점 중에서도 어느 쪽에 발을 더 강하게 디딜까 하는 문제예요. 코스북은 학원 운영의 큰 조력자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요새 큰 학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우리는 한 2인 이상의 교사가 존재한다. 비밀인가요? 영업 비밀. 아, 있으시죠? 혼자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고요. 요새 어려운 게 뭐냐면요. 교사 인력 충원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영어 학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력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러다 보니 수업질의 평균선을 계속 선생님이 바뀌어도 지켜가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코스북은 아까 준이 전달했던 모든 내용에서 그냥 TG만 따라가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 TG 사용법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TG만 따라가도 구조상으로 이 옥스퍼드 책뿐 아니라 다른 책들도 TG만 따라가도 실력이 나오게 교육학적으로 짜여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리딩도 요새 TG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리딩은 보면 전부 다 포스킬적으로 완전히 코스북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이유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개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다양성과 포용성에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요새 갑자기 어제 코로나 걸렸다 그러고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등록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똑같은 자료를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온라인 보시는 분들도 그러나 또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자료를 넣죠 제가. 리딩 중심의 포스킬 확장형을 가장 많이 쓰시는데 그 외에도 아이들의 다양성에 따라서 개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코스북 중심으로 포스킬 확장하는 거 그 중에서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가셔도 되고요. 리딩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가셔도 되고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는 프로그램이 거의 단일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학원 관계자분들도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학원들은 생각보다 더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인스타 활용이나 SNS 들어올 시간도 없으세요. 어떨 때는. 그렇죠? 들어올 시간도 없고 그 정보를 잘 쉐어하지도 않으세요. 엄마 아빠 영어처럼. 왜냐? 내가 아는 걸 나눠줘서 괜히 옆에 학원이랑 경쟁이 되거나 내 정보를 뺏길까 봐.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각각이 다 다르세요. 선생님들이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아이들을 포용해내셔야 되지, 만약에 내가 지금 안 맞는 일을 하면 계속 스트러글링 하셔야 되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내 실력과 프로그램이 맞는 접점을 찾으셔서 가셔야 되는데 조금 더 확장해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다양화하세요. 리딩 쪽, 코스북 중심 쪽. 어떤 아이들은 리딩이 어렵고 말하고 쓰고 이걸로 해서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 예전에, 물론 예전도 아니고 요새도 그런 선생님 있지만 성문종합 문법책 가지고도 스피킹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봤어요. 무얼 갖다 줘도 가능은 해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기 좋다. 그런데 이제 오늘 OUP 데이니까 OUP 타이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준 선생님은 활용법을 또 주셨지만 저는 팩트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부가자료는 리딩책과 근대서를 이길 수 없다. 제가 오늘 뭘 드렸냐면요. 맨 끝에 이 부가자료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A4 사이즈로 그냥 출력해드렸어요. 맨 뒤에. 오늘 사실 이것만 가져가셔도 제 세미나에서 놀다 가셔도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부가자료 다 정리해드렸고요. 각 교재별, 그 다음에 레슨별 부가자료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까지도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거 하나 있으면 이번에 레슨1에서는 렛츠고에서는 이 부가자료를 이때 쓰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가져가시면 오늘 참가 의미 만땅. 그래서 국내시험을 이길 수는 없진 않고요. 부가자료가 차고 넘쳐요. 잠시만. 예. 부가자료는 차고 넘치고 심지어 세밀하고 완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 팩트체크를 하다가 부가자료가 되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또 이걸 어떻게 해, 어디다 어떻게 써, 방법을 안 주면 나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걸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썼거든요. 선생님들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어서일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건 스탠다드고 제시니까 변형하시면 되죠. 정말 문제없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너무 많이 쓰는 교재다. 옛날엔 그랬죠. 요새는 리딩도 많이 쓰시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성향이 있냐면 강남, 서초 쪽에서는 사용량이 되려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포스킬의 인티그레이드의 완성이 좋은 책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사용하기 어렵다? 뭐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해결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더 쉬워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고 리딩처럼 하다가 이거를 딱 그 안에 갇혀있지 않고 확장하는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읽긴 읽었는데 얘네 스피킹 책은 또 뭘 하지? 문법은 어떻게 접근하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꼼꼼하게 그냥 가이드대로 좀 따라가시면 정말 더 쉽다. 실제로 아이들이요 코로나 동안 학력 저하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건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예전에 똑같은 레벨 쓰던 코스북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어려우면 안 쓰면 되나요?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아이들이 올라가는 순간에 저희가 잡아당겨야 되고요. 좀 지쳐서 막 떨어지는 순간에 다독다독하면서 쉬운 컨텐츠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떨어졌다고 거기에 자꾸 맞추면 저희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조금씩 당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이 요새 못 따라와요. 여태 못 따라온 아이들 다 끌고 오신 선생님들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어느 적정 수준을 유지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시 당겨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교사 부족도 있고 아이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숙제를 다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레벨 간 점프가 심하다? 좀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아는 사실은 뭐냐면 중간 레벨은 리딩 또한 중간은 계속 리피테이션이 필요해요. 저희가 100에서 200 넘어가는 구간의 리딩에서는 사실 100에서 200쭉 넘어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북을 저희가 그냥 막 쪼개서 2, 3, 4 구간만 두 권씩 만들면 답일까? 또 그러면 아이들이 지루해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코스북을 3권, 4권 또는 2권, 3권 영역에서 교차해서 한번 쓰시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실력이 좋아요.
다만 엄마들이 물으시겠죠. 왜 4번 바로 안 가나요? 4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2번, 3번, 4번 구간을 단단히 하면 오히려 5번, 6번 구간이 튼튼해져요. 이 구간이 지루한 이유는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과거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과거형을 가르칠 때 과거형도 이미 irregular verb 외우고 막 이러는데 그 단어를 모르나요? 알아요. 의미도 알고 다 아는데 걔를 과거형으로만 바꾼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야 하니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것만 집중하고 나머지 컨텐츠는 이미 아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컨텐츠도 new고 grammar도 new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알아.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긴 싫어. 이미 말해봤거든. 단어 하나 바꿔서 말하라잖아. 재미가 없어지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안 드리는 게 book 3 가기 전에 book 2에서 하루에 수업 시작할 때 5개씩 irregular verb를 외우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book 3가 빨라지고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미리 선생님들이 조금 준비하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왜 OUP 타이틀은 좋냐 이거 뭐 써놨는데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Today's Monday 1996년작 에릭 칼 왜 그 오래된 책을 아직도 노래하며 즐기며 좋아할까요? 라는 부분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What's your name? 이라는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실 Do you know any other expressions for the What's your name? Any much better expression? No. No. Same contents for lower level students.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starting에서 코스북을 쓰는 레벨에서 바뀔 만한 문장이 없어요, 솔직히. What color is it을 다르게 말해요? 물론 더 세련된 문장은 나중에 문학적으로 아이들이 바꿀 수 있겠지만 What's your name? What color is it? What is it? 가리키는데 컨텐츠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는 컨텐츠인데요. 그게 완성도가 있다면 그냥 디자인, 그 다음에 비디오 삽입, 노래 변형 이런 컨텐츠의 툴들의 체인지 외에는 변화를 줄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왔고 베스트셀러였고 좋은 책들은 크게 저희가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믿고 쓸 수 있는 교재라는 거. 그게 또 보면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서도 저희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 책인가 아닌가를 낮은 레벨에서 너무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좀 차별화를 책으로 가져간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알고 선생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새 책으로 차별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케어해서 실력을 끌어당기고 즐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제가 이따 책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막 20년 전에 요새 유행하는 교육적 개념을 도입해서 만들어진 코스북들도 많아요. 아까 잉글리시 타임 쓰신다 그랬는데 그 책 또한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가 아까 준 선생님이 아카데믹하게 여러 가지 단어들 막 보여주셨는데 너무 좋은 설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저는 실용적으로 접근하는데 모든 것들이 이미 교육의 구조 안에 담고 있다면 어떤 리딩 책보다도 사실은 옥스퍼드뿐만 아니라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것이 코스북의 교육학적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OUP 교재는 어떻게 다른지 대놓고 비교하자. Everybody up 있고요, Let's go 있고, English Plus도 있고, Discover Island도 있고, Share it. 여기 뭐 Big English도 있겠죠, Pearson에.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각 회사마다 특성이 있다.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Everybody Up은 Let's Go보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구성하려고 만들었고 이걸로 뮤지컬 수업하기도 정말 좋거든요, 음악이. Let's Go를 만들고 English Bus는 Let's Go를 오마주했다고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다만 국내서에 맞게 1권에서 Let's Go 4권 정도까지를 6권으로 짤짤짤짤 쪼개가지고 만드셔서 그 간극을 없애주시는 책이잖아요. 스타일은 Let's Go를 닮아있다. Discover Island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 디스커버가 이 컨텐츠랑 많이 유사해요. 피어슨 책도 정말 좋았는데 약간은 외면당했던 이유 하나가 리딩 컨텐츠하고 노래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였는데 그게 선생님들한테 리딩 책도 쓰면서 과부하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책도 좋은 책이고 Share It은 예전에 맥밀런 스타일이 있어요. 정말 오래 사용할수록 진국이 되는 책인데 맥밀런 Share It도 Let's Go를 많이 닮아서 나오기 시작했다. 맥밀런은 뭐 그 컨텐츠 회사를 인수해서 앱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강화했는데 그건 거의 다 컨텐츠량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졌을 때 회사별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는 얘기하지만 또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는 결국 코스북 맛집. 아까 회사별 특성을 얘기해드렸는데 회사별로 각각 대표작이 있다면 옥스퍼드는 그 대표작을 다 대체할 수 있는 만한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뭐 저연령 책들도 그렇고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코스북의 텍스트북.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가 변함없는 코스북의 텍스트북. 그리고 부가자료가 얼마나 많고 게임도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에브리바디 업은요. 코스트북의 스탠다드이고 여섯 가지 스킬 통합 강화 아까 얘기해 주셨죠. 노래와 액티비티로 사실은 몇 번은 연습하고 나머지 노래만 즐겁게 불러도 컨텐츠 전반이 이해가 되고 연습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학생 모두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해서 툴을 사용하기 좋은 책. 그 다음에 샤이너는 아까 쓰시는 분 계셨는데 말하기 중심 책이에요. 리딩 쓰면서 코스북으로 말은 뽑아내야 되겠는데 패턴 중심으로 샤이넌만큼 좋은 책은 없어요. 리딩도 되게 줄여놨고요. 그냥 얘는 죽자사자 말하자. 이따 테스트 파트도 보면 테스트도 거의 없어요. 얘는. 그리고 테스트에도 스피킹 테스트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안전이 중심이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책이에요. 옥스퍼드 디스커버는 미국 교과서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고 많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워. 그러면 완전히 압축본. 미국 교과서를 대체한 리딩과 스피킹 포 스킬을 완전히 갈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Families and Friends라는 책도 있죠. 얘는 딱 렛츠고하고 English Time 중간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책이에요. English Time은 페이지도 많지 않고 단어 포커스 때 문장 패턴 연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사라진 Up and Away를 조금 더 액티브하게 만들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그게 단촐하게 되어 있는 점을 렛츠고의 많은 컨텐츠와 중간선을 딱 걸어가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English Time은요. 제가 교사 시절인 2000년, 20년 전에도 이 작가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매직 타임, 잉글리시 타임 다 만드셨던 분인데 정말 트렌디한 교육기법을 아직도 뒤지지 않는 교육기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멀티 인텔리전스하고 심플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프랙티스가 가능한 책이죠. 이거는 셀라이스는 좀 스토리 리딩하고 그래머 패턴을 연결시켜서 스피킹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패턴 하나하나를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앤텔은 정말 투두 러닝. 얘는 약간 학습이기보다는 acquisition. 그러니까 인지하면서 그냥 그 노출돼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다가가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쫙 설명드렸는데 더 심플하게 정리해볼게요. 돌아오고 쇼앤텔은 처음 영어 노출하는 아까 스타라이트 그렇고 아이들한테 가는 건데 스타라이트는 조금 더 스토리라인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파닉스를 빨리 키울 땐요 렛츠고 정말 좋아요. 렛츠고를 같이 쓰면 파닉스 시작하면서 파닉스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인코딩, 디코딩 이전에 단어예요. 홀랭귀지로 단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인데 같이 쭉 가게 되면 파닉스 실력이 정말 빨리 느는 책입니다. 리딩 위주의 학습하는 곳에서 스피킹을 강화하고 싶다. 아이들이 좀 발표하고 자꾸 드러내고 하는 것, 아웃풋을 하고 싶다면 에브리바디 업하고 샤이넌. CLR 교재로 포스킬을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 옥스퍼드 디스커버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선정 노하우는 아시죠?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지, 학생 레벨을 정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학습 성향. 얘가 좀 더 논리적이고 그래머적으로 따지는 애라면 패턴 중심을 가시는 게 맞고요. 학습 스피드가 좀 빠른 아이들은 중간에 스킵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스피디한 것들도 가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준도 얘기했는데 막 저 그 액티비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다가 적어보라고 레슨별로 이게 무슨 그 포스킬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그 결과치를 항상 인풋은 인풋으로 나누고 아웃풋은 아웃풋으로 나누시면 안 되고 가능한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굴릴 수 있으면 좋아요. 아까 그래서 그 스토리드 노래도 Today's Monday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로 압축하는 노래들을 많이 넣었는데 동작 하나로 해서 아이들이 스토리가 다 연계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가서 하면 단어 암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스토리텔링도 금방 되고요. 지역적인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사의 역량. 근데 교사의 역량이 아까 없어도 쓸 수 있다면서요. 정말 모든 코스북들이 거의 한 70%가 요새 나온 거 잘 나온 책들은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냥 그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교사가 자기들의 스킬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킬 업그레이드 되고 이게 뭔지 몰라. 준 선생님이 말한 난 그래머하고 보케블러리는 젬병인데 말은 뒷다 잘해. 이런 것처럼. 젬병 아니 진짜 잘하시는데. 그것처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티칭 스킬로 그다음에 준 선생님처럼 아카데믹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잘 가르치고 있게 되거든요. 이게 뭔지 아카데믹하게 설명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 스킬을 그대로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리딩도 코스북도 단기적으로 이거 쓰고 그냥 새 책도 바꾸고 이런 것보다 한 책을 깊게 가르친 학원들이 사실은 거기에 실력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자주 바꾸는 것 자체가 때로는 나쁘지 않지만 반드시 정답은 아니에요. 자, 옥스퍼드 교재 레벨링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건 그림으로만 살짝 보시고 이렇게 레벨링 된다고 필요 자료는 또 저희가 옥스퍼드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소스 활용법은 아까 준 선생님이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히만 해볼게요. 리소스는 이런 사이트 있다가 QR코드 드릴 건데 클릭하면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이름 치고 제가 이것도 막 빨리 막 돌렸는데 쓰고 그 다음에 책 골라요. 저기다 뭐 소속 어디에 다 고르고 저는 학원이 아니니까 오픈 준비 중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책 고르고 밑에다가 쓰고 그러고서 샌드 누르 서브밋 쓰면 바로 옥스퍼드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어떻게 주시냐면 이런 파일을 보내주세요. 링크를.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한 파일들 다운받으면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PPT 사용할 게 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체 다운로드 할 걸 다운받으실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파일을 막 USB로 받고 이기란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전체 클릭을 다 해서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저 다운로드 눌러서 전체 클릭 아니면 하나씩 필요한 것들만 받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열어서 그 안에서 열어서 그냥 바로 프린트 하셔도 되고요. 용량이 작으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다운받으시면 뭐 이렇게 PDF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 테스트부터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제가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 복잡하게 보일 걸 다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뭐 A타입, B타입만 나눠져 있는 것도 거기에 다 표시해드렸어요. 자, 부가자료 활용은 언제 하냐면요. 일단 수업할 때 능력치, 같은 라인에서 분명히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애들이 다 능력치가 다르거든요. 조금 빨리 가는 애, 늦게 가는 애. 그게 다달이 다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때로는 아이들이 수업은 시작은 했는데 어떤 아이는 빨리 끝내고 어떤 아이는 늦게 끝내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럴 때 능력치에 맞는 속도 조절령, 그 다음에 학습량을 2반은 같은 레벨인데 학습량이 좀 더 필요하고 2반은 이거 가지고도 이거 없이도 그냥 가는데 버벅버벅 하기도 해요. 그때 조절령, 그 다음에 가정학습 연계형, 호목으로도 가죠. 또 하나는 개별학생 케어예요. 엄마들이 요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좀 이게 떨어지는데 신경을 써주고 있나? 그러면 거기서 제가 표시를 해놓을 때 뒤에 뭐 부가자료가 있고 홈워크 또는 PT라고 했는데 퍼스널 트레이닝 그래서 개별학습부한테 그 단어자료가 있으면 걔만 따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머니 요거 한 장만 많지 않으니 따로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요 굉장히 다름을 살살살살 만들어내거든요. 개별 케어용 그 다음에 수업 리듬 조절용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 끝나고 할 게 없네요. 그럴 때도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만들어서 그 스크립트 맨 뒤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 다운받으실 수 있게 자료 옥스퍼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거든요. 다운받으시면 똑같이 이 자료들을 전부 받아서 정리된 걸로 쓰실 수가 있어요. 테스트만도 이렇게 많아서 아까 샤이넌도 보시면 그쵸? 시험 거의 없죠. 그리고 레슨링하고 스펙킹 시험만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성향을 보시기에도 좋으실 거고요. 에브리바디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준 선생님이 다 보여주셔서 저는 이 부분 생략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레벨 테스트 뭐 이런 거. 렛츠고도 제가 이제 다음에 만들어드린 게 각 책별 부가자료는 뭐가 있고 어느 레슨에 언제 끼웠으면 좋고 ABCD별로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거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서 보시고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표시해놨어요. 렛츠고 3개, 챈트까지 2개. 그리고 옥스퍼드 디스커버에는 보시면 막 그 그래머 프랙티스 워크시트도 있고 irregular verb 따로 복사해서 나가는 페이지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샤이넌도 이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체크한 부분은 뭐냐면 한용 단어 학습 워크시트를 여기 부가자료로 수업 시간에 써도 되고요. 이렇게 홈워크이나 PT로 나가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수업 운영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자료들도 많아요. 뭐 색칠하기도 있고 이미지 학습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 보여주신 게 게임하는 게 있거든요. 렛츠고도 있고. 저는 이 게임 한참 진짜 엄청 오래 했는데 이거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해도 되고요. 그 애들 게임하듯이 이거 커서 눌러가면서 타타타타타 눌러가면서 해도 되거든요. 점수 얻고 저 엄청 몰입해서 시간 안에 해가지고 점수 많이 따는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이렇게 이 유형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겠죠. 그리고 단어 소리가 사실은 제가 여기 죽었는데 나와요. 스푼 뭐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티지는 아까 준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전체 내용 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좀 스킬이 있는 선생님들은요 이렇게 중요한 박스만 보셔도 사실 다 아세요. 그쵸? You can check up TG just you can follow up the main themes and directions. 다 안 읽으셔도 아실 거고 초보 선생님들은 그래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listen and say then practice.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가. 밑줄을 한번 그세요. introduce하고 present하고 CD하고 그 다음에 practice, practice 하래. practice는 picture cards 그 다음에 using their book. 아 오케이. 이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direction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사용했을 때 라면 끓이는 법과 같은 거예요. 물론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오케이. 근데 내가 봉지라면 처음 끓여보는 거면 direction 따라서 끓이는 게 가장 맛있더라. 3분 끓이려면 3분 끓이자. 이 방법인 거죠. 그래서 teacher's guide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웜업 할 때 노래 불러. 제가 이따 노래 활용법도 조금 이따 해드릴 건데 시간이 막 빠듯하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extra practice는 뭐가 있대? 이런 거 같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어 문장 학습을 한번 가볼게요. 단어 문장 학습의 핵심은 뭐냐면 단어를 아이들이 배우고 사실 단어 액티비티만 제가 하라 그래도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류별로 이번 이렇게 쓰고 저학년은 이렇게 쓰고 근데 정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액티비티를 많이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압축 제가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jump in, jump out, turn yourself around, I said jump in, jump out, introduce yourself 하면 my name is Sarah. Yeah, I like, yeah. 뭐 cake, I can, 뭐 make it.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할 수 있는지예요. 두 번째 학생은 I like a volleyball. 그래서 나는 배구를 좋아하는데 I can serve. 그럼 아이들이 그 친구의 동작을 똑같이 해요. Oh yeah, alright 할 때 alright 하고 서브 동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ntroduce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요 책 내용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거는 Everybody Up Book 3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장소가 나오냐면 park, movie theater, supermarket, post office. 이 단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가요? 자, 한번 저희 따라 볼게요. park, movie theater. Supermarket, post office, department store, library. 여섯 개를 연습해요. 이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뭐 파크하고 슈퍼마켓은 너무 잘할 것 같고요. 포스트 오피스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비 시어터하고 뭐 남죠? department store, library 연습을 좀 더 시켜야겠어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꽤 하니까. 그러면 자 손가락 제가 세 개 사용할게요. 손가락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어디 특정 지역을 포인트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컬러 사용하셔도 돼요. 인풋은 제가 지금 액티비티를 안 해요. 인풋은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풋이 끝나고 나서 인풋만 끝나면 기억해 말해봐 그럼 못 하거든요. 아웃풋 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무비 theater. 두 번째가 뭐였었죠? department store, library. 오니 손가락만 있어도 액티비티 하죠. 자 뭐예요? 자, 한 번 더. 거꾸로. 예, 잘못해서 손가락 세 번째 드시면 안 돼요. 네, 다시 거꾸로. 이게 제가 1번이 아니, 1번 첫 번째 한 가지, 그리고 이것도 손가락이 하나면으로 갈게요. 무비 theater. 자. department store.
그래서 어떤 지금 자극이 오냐면요. 지금 선생님들 다 눈빛이 단순히 따라 하실 땐 약간, 아, 이게 안에도 따뜻하고 좀 졸리기도 하고 또 오래 앉아 있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들으면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면 저 손가락이 뭐더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거에 대한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다른 컬러를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요. 서로 마주보고 두 명이 마주보고 박수를 치는 방법도 있어요. 저기 누가 나오실까? 저기 예쁜 저기 선생님 머리 만지는 선생님 저 잠깐만 도와주세요. 성함을 몰라서 빨리 나오세요. 예. 시간이 할 것 많고 6분 한 10분 12시 조금 넘어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박수를 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단어잖아요. 두 단어만 일단 또 뽑을게요. 무비 티어리고요. 디파트먼트 스토어리예요. 그래서 잠도 좀 깨우시고 옆에 있는 분이랑 하실 수 있는 친한 분은 같이 해서 You can just join us. Like department store, movie theater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옆에 분들? 짝 있으면 좀 앞뒤로 앞뒤로. 선생님, 저 선생님 자주 뵀는데 오랜만에. 네, 저희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자, 뭐, 선생님이 나오세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말하면 자, 왼손 맞죠? 왼손은 movie theater, 오른손 department store예요. 자, 갑니다. 시작. movie theater, department store. 저 들으시고요. 두 개씩 갈 거예요. department store. movie theater,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자, department store, movie theater, department store. 자, 빨리 갑니다. department store. movie theater, department store. 아우, 잘하셨습니다. 저 두 분은 선물 아까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안 받으신 분만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깨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뭘 사용했냐면 단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어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해. They have to think because it's not connected to the direct words.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뇌가 깨어있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 동작들은 손가락도 있어요. 잊어버리셨길 바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웃풋이 돼야 돼요. 아웃풋은 teach without books. 책 없이 practice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이들이요, 계속 자기의 information을 output 해야 돼요. 자, 거기서 하는 일들이 나와요.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와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샵이 있고 what's your movie 뭐 하냐면 슈퍼마켓에든 샵하죠. 그렇죠? 쇼핑하죠. 그러면 what's your movie, borrow books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연습할 때 마치 아까 이 점프 인 점프 아웃을 바꾸는 거예요. 점프 인 점프 아웃 turn yourself around I said jump in jump in introduce the place.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the supermarket is 여기서 단어가 뭐냐면 across the 무슨 next to 이런 거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occurs to, next to, between 이거 아이들 쉽지만 잘 사용 못하는 expression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서 아이들이 아, 오더라 천천히 하더라도 같이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at the supermarket. 그럼 아이들이 Yeah, I'm shopping. Yeah, alright. Shopping 하면서 이렇게 주워 담는 동작하면 다른 아이들도 하고 So kind of you can make a chant. You can make your own chant. 하지만 singing song에서 이 부분 연결해서 그렇게 안 해도 노래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은 계속 반복하지만 마치 아이들한테는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에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도구를 사서 도구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나가서 제가 하면 alright 해야 되는 것처럼 포커스를 조금 다른 데로 옮기면 아이들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 포인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게임을 할 때는요, 혼자, single, 인디비주얼 게임하고 그룹 대 하는 게 있고요. 파트너랑 하는 게 있고, 그룹 대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룹 대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누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디비주얼로 해보면 그룹이나 이거는 잘 이해하실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at the department store인데, 자, 손가락 보세요. 이거 뭐 어디예요? 어디였죠? 자, 퀘스천 만들어 보세요. What are you doing at the movie theater? Movie theater에서 뭐 하죠? I am watching a movie. 여기서는 답이 그래요. 그쵸? 이거를 보통 교사가 끌고 가고 인풋 다 끝나고 나서요. 아웃풋은 뭐 하라고요?
그림도 없이 플래시카드도 없이 자 퀘스천 다 같이 만들어 보시는데 일대 다 저 뒤에 양복 입은 선생님 한 분 오셨어요. 이럴 때 무조건 타겟이 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퀘스천 하실 거예요. 교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코스백의 장점은 뭐다? 질문하는 법. 질문을 배울 수 있다요. 그래서 질문을 누가 해요? 제가 안 하고 question by student, answer by student. 그 다음에 뭐 하죠? 항상 respond by student.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틀렸다 답해 주셔야 돼요. 자, question 다 같이 one, two, three. At the department store. I have lunch. 와, creative. 맞나요? Good job! 하시면 되겠죠. 잘 해주세요. 잘 하셨잖아요. 오케이. 땡큐 쇼. 선물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아웃풋 프랙티스는 반드시 체기 없이 아이들이, 뭐, 셀링은 얘들아, 디파트먼트 스토어고, 어디는 어디고 해서 계속 느리더라도 꺼내고, 셀프 스터디 할 수 있고, 셀프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대 다일 때도 교사가 질문하지 않는다. 아웃풋은. 그 부분은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송앤챈트 활용법 할게요. 이거 뭐, 그, 저기, PPT에도 다 나와 있고, 아까 준 선생님이 보내주신 툴에서 그냥 이북상에서도 다 플레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 또 뒤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저희 지금 잠깐 또 한참 앉아 계시면 조실까봐 제가 했거든요. 사라져간 책 중에 하나지만 옥스퍼드 노래예요.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세요. 송의 장점은요, 아이들 집중력을 잡아요. 아이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영어 안 쓰고 떠들고 지들끼리 막 장난하고 이럴 때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땐 너무 에너지릭해서 안 치기도 힘들 때가 있고요. 어떨 땐 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있어요. 이 모든 순간에 송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너무 흥분해 있는 아이들을 안 치실 때요. 앉아! 조용히 해! Be quiet! Don't do it anymore! 하지 마시고 이 노래를 한 10번만 부르면 선생님 그만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그 저희 어디서 나온 송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Tiny Talk 사라진 책. 자 갑니다. 되게 쉬워요. 금방 따라 하실 거예요. 업 다운 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 업 다운 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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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around, jump! 이거 10번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애들이요. 아니야, 얘들아. 조용히 할 필요 없어. 시큰 노래해, 떠들어. 우리 춤추자. 이러면, 선생님 그만해요. 스탑, 플리즈. 그래서 노래 활용법은 첫 번째는 가장 아이들을 컨트롤 하는데 사용하기 좋습니다. You can control your student when they are so hyper and then downed. Anytime, song is very useful. 자,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챕터의 노래예요. What's she doing? 여기서 포인트는 박수 나오는데. 박수 안 나와? 아이들 들을 때요. 얘들아 노래 가사를 잘 들어. 이러실 필요 없어요. 박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다르거든 아레비가. 정확한 포인트에 박수를 치는 게 목표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할 때 팀을 나누세요. Separate two teams.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하듯이 천천히 부르셔도 돼요. What's he doing? What's she doing? 이렇게. 그러면 She's buying groceries 해서 약간 뮤지컬처럼 나중에는 끝에 하면은 아이들이 What are they doing? 하면서 약간 뮤지컬처럼 촥 이렇게 끝내셔도 좋아요. 모든 Everybody Up의 송은 약간 뮤지컬틱한 그 편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클래스를 따로 만들 수 없어. 하지만 모든 노래는 문장이며 단어이다. 바꿔서. 그렇다면 그거를 뮤지컬로 구성해서 아이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늘리고 용기도 키워주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은 결국 그 아이들이 프랙티스 하는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노래로 하느냐 말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서 모든 송을 잘 활용하면 사실 컨텐츠 내용의 전반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 노래도 참 재밌는데요.
Always, usually, sometimes, never.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한테 각각 역할을 맡겨요. 나는 always예요. 그래서 뭐 블루띠를 매는 always, 핑크를 매는 애들은 뭐 sometimes. 자기가 인지하게 하는 거죠. 유저리들이 앞에 나가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What are his chores? 뮤지컬이 충분히 가능한, 음악도 너무 잘 만들어진. 그리고 역할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헤드밴드나 아니면 자기의 역할도 뽑아도 돼요. They can make their cars. So I'm the part of usually, I'm the part of you always. 그러고 나서 싱하게 하시면 돼요. 노래가 굉장히 많다는 거 여기 보여드리고요. 라츠고에서는 송 비디오가 같이 있어요. 되게 쉽고 간단하죠. 합창이 되죠, 합창. Red birds, blue sky, cats, yellow eyes. 그래서 컬러하고 단어를 매칭했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나눠서 boys and girls 해도 되고요. boys and girls 하나하고 odd number, even number 주셔서 odd team, even team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노래를 bluebirds, bluebirds 아이들이 화음을 맞춰서 가능한 노래할 때 서서 하시면 앉아서 이렇게 할 때보다 어떤지 아시죠? 서서 할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서서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으세요. 4, 5학년쯤 되면 말을 안 들어요. 노래하는 것도 싫어해요. 애들 랩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야 니네 팀 3명이서 아니면 5명이서 이거 랩으로 불러도 좋아. 그래서 수업에 웜업할 때 아까 웜업할 때 TG에서 보셨죠? 노래해라고 돼 있는데 꼭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스탠다드 디렉션이고요. 너희가 바꿔. 그리고 노래 가사도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도 좋아.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 중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작 중에 세 팀만 만들어서 노래하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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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임을 리뷰가 되고요. 노래가 얼마나 웜업이 되고 좀 정신이 깨어나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Let's go엔 노래가 3개나 있고 비디오도 있고 굉장히 활용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컬러에 대한 것들을 오늘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같이 합쳐서 다른 걸랑 하면 또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맨 끝에 또 재밌는 게임 여러 가지 파닉스까지 활용할 거 이거 이제 뜯으세요. 이걸로 쓸 거예요. 게임 할 거예요. 네, 이거로 할 건데 이 단어 그림이 그 있고요. 이 단어 그림도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이거 다 프린트해서 나눠줘야 되나? 아예 안 그러셔도 돼요. 때로는 이거 없는 이런 공단 종이만 만들어서 아이들 나눠주시고요. 아니면 미리 다 잘라놓은 거 주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리게 하세요. 불러주고. Book, pencil, 아까처럼 movie theater, 뭐 세 개 중요 연습 더할 것만 그리게 하셔도 되고 단어도 책 보고 쓰게 하세요. 자기가 카드 만들어도 돼요. 그림이 약간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꼭 저희가 다 준비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는 것 자체도 학습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맨 끝에 제가 eraser 세 단어 해놓은 거 보이시죠? 거기만 자르세요. 카드 세 개를 자르세요. 손톱으로 이렇게 딱 긁으셔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르시고요. 자, 이것도 자르시고요. 그래서 카드 세 개 안 예뻐도 돼요. 카드 세 장을 손에 주세요. 카드놀이 게임처럼 할 거예요. 세 분이 짝을 이루시고요. 세 분 안 되시는 분은 옆에 한 분이랑 두 분이 짝을 이루셔도 돼요. 그래서 카드 세 개를 만들어서 손에 이렇게 카드놀이처럼 쥐세요. 섞어서. Eraser. 이게 이제 파닉스. 이게 사실은 단어하고 글자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둘이서 게임할 때. 그리고 파닉스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이 음절 연습이라든가 스펠링 연습을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변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카드로 아마 변형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하셔도 되고 세 분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세 분이 하시고 선생님 의자 끌고 와서 이렇게 세 분이 하세요. 뭉치세요. 빨리. 뭉치셔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게임 룰은 두 분일 때는 이레이저 중에서 2는 바닥에 내려놓고 하시고요. 세 분이 하시면은 세 개 다 들고 하시면 돼요. 자, 세 분, 두 분, 거기 두 분, 두 분, 두 분이 하시는 팀은 자 옆에 짝 찾으세요. 모르셔도 두 분이 하시는 팀은요 이 내려놓고 레이 절만 들고 하시면 되고요. 세 분이 하시 요렇게 세 분,
선생님, 아, 요렇게 세 분, 그렇게 세 분.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각자 보여주지 말고 카드 한 장만 뽑아서 내놓고 세 개가 합쳐져서 이레이저이 되면 get the point. 오케이? 자, 갑니다. 근데 말할 때 하고서는 뭐가 빠졌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레이저이, 이가 빠졌다 이런 얘기는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1, 2, 3. 완성하신 분. 오, 오케이, 1점. 자, 뭐, one more try. 다시 가져가세요, 카드. 자, 갑니다. 1, 2, 3. 아직 안 됐어요. 뭐가 빠졌나요? 보세요. 어우, 완전 포인트 세세요. 1, 2, 3. 다시 1, 2, 3. 한 번만 더. 1, 2, 3. 자, 3점 이상 얻으신 팀 있으세요? 2점. 오, 거기 선물 두 분 다 선물 드릴게요. 아까 남자분까지 세 분. 이게 지금은 단순히 단어 할 때인데 아이들이 낼 때 말하게 하시면 돼요. Eraser 하고서는 냈는데 미싱한 게 있죠. 그래서 미싱한 스펠링을 계속 눈으로 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를 그림하고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만약에 아이들이 세 장씩 들고 있는데 두 명이 하면서 만약에 1, 2, 3 하는데 나는 북을 꺼내요. 북! 그런데 저 친구는 펜슬! 이러고 꺼내는 거야. 그럼 아, 안 맞았네. 그래서 맞을 때 포인트를 얻게 되는 건데 애들이 포인트를 얻으려고 게임처럼 무한 반복해요. 선생님 잠깐만요. 펜슬. 야 다시 잘해. 펜슬. 야 펜슬이라고 막 이러면서. 말은 서로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매칭 게임인데 카드 게임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스탑 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문장 연결도 가능하신 거는 활용이 되시겠죠.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시끄럽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모든 책에는 이렇게 단어장 연습이 될 수 있는 한글, 영문, 단어 라이팅, 노트북처럼 할 수 있는 그 워크숏이 다 들어있고요. 아, 뭐 PPT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 교재들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옥스퍼드도 줘. 그냥 공짜로 드려요. 그래서 문장 연습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전체 하나의 유닛을 해놓지 않고 레슨별로 짜게 놨어요. 요거 PPT 하나만 써서 수업하셔도 이북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서클 하는 문제부터 이거는 액티비티 없는 건데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풋 수업으로는 PPT는 더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Let's go 해보시면 vocabulary worksheet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구분하시겠어요? 좀 더 쉬운 거? 약간 더 문장이 많은 거. 그래서 아까 개별 맞춤형 학습이 클래스별, 학생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저 단어 외우게 했는데 요거 따로 한 장 더 쓰시고 하나는 어떤 학생이 좀 더 프랙티스 필요한 아이한테 보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가 게임 했고요. Let's play, Let's go에서도 이렇게 게임이 많이 있어요. 이 게임은 학생들이 집에서 해봐도 아주 좋을 거고요. Let's talk video. 아까 지금 이것도 conversation 비디오 있는데 그거 충분히 한번 나중에 보실 수 있어서 넘어가고 reading activity 하나만 빨리 더 하고 제가 끝낼게요. 자, 이 책들이 이렇게 컨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책들 페이지가 discover 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낮은 레벨의 reading part 굉장히 쉽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토리적으로 뭐 되어 있는 저희 코스북도 있어요. 그럴 때 아까 준 선생님이 툴에서 보여주신 거 보셨죠? 박스. 그래서 hide and show 해서 이렇게 박스 만들어서 가리기도 하는 거 저희가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안 만드셔도 툴 사용하면 so simple, 그쵸? 근데 이렇게 할 때도 스토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스퀸싱 할 때 주요 단어를 주세요. Post office, across from the library, 그래서 단어부터 post office, library, 스쿨, 그 다음에 post office로 가는구나 흐름 먼저 아이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씩 살을 더해 가시는 게 it's easy to access reading parts. 그러면 아이들이 excuse me, where is post office 했는데 across the library요. 다음 퀘스천은 뭐예요? Next question. Where is the library? 그렇죠. 이렇게 물고 갈 수 있게 아이들한테 연결성만 보여주시면 they can memorize. 그래서 아까 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요 단어는 나중에 빡생해서 지워버리면 아이들이 그 부분을 마치 외운 듯이 conversation하고 아니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게 뭐냐면 워크북이 아니라 스튜디언북 뒤에 있는 think, comprehension question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처럼 reading part가 이렇게 긴 경우에는요. 리딩을 먼저 읽는 것도 방법이지만 문제를 먼저 체크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어 문제일 뿐이지만 단어뿐만 아니라 컴프레션 문제를 한번 아이들이 쭉 읽고 답은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딩을 들어가면 핵심 능력 파악이 훨씬 좋아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read
and conference 하지 말고 conference 계속 체크업하고 reading 하셔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읽히는 방법 똑같아요. 아까도 박스 할 수 있는 거 활용하시면 주요 단어만 아이들한테 읽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 keywords 하고 나서 keywords 따라가서 아이들이 내용을 체크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paragraph이 이렇게 한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읽고 comprehension 해도 좋지만 paragraph by paragraph로 읽고 comprehension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그게 아이들이 어떨 때 reading content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선 reading check 하실 때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아이들에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워크숍이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커버, 옥스퍼드 디스커버에서는 그래머 라이팅 리소스에 있어서 라이팅에 필요한 그래머 컨텐츠를 딱딱 그 유닛에 맞게 정리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머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15분 넘어가서 제가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게임 툴을 많이 전달은 못했지만 아까 압축해서 이런 방향이다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있는 내용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